네. 자, 오늘 머지 포인트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뜨겁죠. 예. 오늘 사실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다루셨지만, 네. 너무 중요해서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피해자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럼요.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뭐 제일 논란인 게 이제 충전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돈을 네. 이제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오늘 보도된 사진이던데, 이미 이제 머지 포인트 이 본사가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에 있대요. 혹시 사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예, 예, 요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람들이 여기 본사 앞에 찾아가서 지금 한 수백 명이 찾아갔다고 하고 뭐 건물 내부도 막 아수라장이 된 그런 사진도 많고 굉장히 길이 줄이 길게 떠서 그러니까 이게 환불 요 사실은 이 머지 포인트 앱에서도 환불 신청을 하얗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대요. 네, 예. 근데 저도 뭐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걸 누르면 구글 독스라는 이게 워드 파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은 뭐 이렇게 내가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네. 환불 신청하면 환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워드 같은 게 뜨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내 이름 쓰고 네. 나 얼마 있습니다. 아, 환불해 주세요. 주관식으로 써야 돼요? 주관식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잘 이게 환불이 전달은 되는 거야? 될까?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걸 보고 직접 안 되겠다, 못 참겠다 하고 직접 본사를 찾아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보도된 걸 보니까 현장에 이렇게 줄 서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길게 줄 서서 간 사람들은 네. 대충 한 충전 금액의 60% 정도로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뭐 다 받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온라인에서는 그 내가 산 금액의 90%까지 환불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일단은 공지사항은 띄워놓은 상황인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예. 구글 독스 이게 언제 받을지 올라오니까.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현장에 직접 많은 분들이 가신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뭐 60%라는 게 왜 60%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회사에서 우리는 그냥 60% 해준다. 고객이 낸 돈의 60%까지 일단 돌려줄게. 일단 돌려주겠다 하고 했다고 하고 사실은 100% 다 돌려주어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고객도 그걸 원했을 텐데. 그럼요. 그럼 거기서 그래서 고성도 많이 오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그런 정도로 지금 환불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이게 노컷뉴스에서 이 사진 기사를 올렸던데 네. 이렇게 합의서를 쓰게 했다고 해요. 합의서 환불 해준 분들한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아, 한 분 한 분씩 한 분 한 분씩 번호표를 해서 그러면 60%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합의서 쓰세요.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나는 얼마를 받았다는 걸 확인한다. 네.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이제 내가 이 환불을 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도 있고 예. 또 보니까 머지 플러스에서 성실과 신의로 환불 대응하였음을 증언 또는 증명해 주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합의서의 뭐 전형적인 내용이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이거 먹고 이제 끝이다. 뭐 이런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얼마에 받았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환불 신청하시면 이제 90%를 공제해 준다고 했으니까 예, 그걸 예.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90%라는 금액이 뭐 사실은 일반적인 상품권의 환불 기준이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도 네. 이제 상품권 환불 요청하면 90%로 환불해 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네. 아마 그래서 그렇게 90%라는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기다리면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예. 문제죠. 지금 대강 머지 포인트 사건에 대해서 대충 들으신 분은 그렇게 되고 있구나 아실 네. 텐데 네. 뭐야 도대체 뭐 무슨 얘기 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사람들이 저기 줄 서 있고 네네 뭐 합의를 이게, 하고 이게 막 무슨 그래. 일이냐 예,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잠깐 어떤 사건인지 좀 먼저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뭐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는 같은데 이게 이제 이게 몇 년 한 3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일종의 무슨 뭐 11번가라든가 이런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네. 이걸 일종의 선불 바우처를 판 거예요. 근데 이 선불 바우처의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예. 내가 이제 예를 들면 10만 원권을 산다. 그럼 그거를 20% 할인된 가격에
8만 원에 8만 원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머지 포인트 상품권을 10만 원, 액면은 10만 원인데 네. 8만 원에 산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예, 예, 사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대형마트에서도 쓸 수 있고 마트에서 써요?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고 식당에서도 빵집에서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돈이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마 이렇게 나왔으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해본 몰랐습니다. 몰라서 안 했지. 몰라서 안 했지. 이걸 알았으면 당연히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어 하면서 여러분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처음 들어 하지만 그분의 아주 친밀한 가족들은 이미 쓰시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할인 금액이 네. 너무 많고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빵집 같은 데도 홍신사 할인 같은 걸 해주잖아요. 해주죠. 그거 외에 또 해주는 추가로 거예요? 해주는 셈이 되는 거니까 내가 20% 이미 싸게 산 거니까요. 그럼 파리바게뜨에 가서 통신사 할인도 해주시고 저는 머지 포인트를 결제할게요. 그러면 그것도 되는 거죠. 10만 원어치 빵을 사면 통신사 할인이 예를 들면 뭐 10%다. 예. 그럼 일단 9만 원. 네. 그리고 거기에 머지 포인트 9만 포인트 드리면 오케이 받고. 그렇죠. 나는 이 머지 포인트 9만 원을 20% 싼 값에 샀고 7만 2천 원 주고 그렇죠. 샀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지금 피해 사례가 많은 게 몇백만 네. 원어치 이렇게 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해서 네. 굉장히 많이 사서.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선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거 할인 해주는 원래는 뭐 마트도 되고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대로 확 줄여버린 거죠. 아 마트도 안 돼, 빵집도 안 돼, 어디도 안 돼, 편의점도 안 돼. 네 음식점 뭐 일부만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난리가 난 거고 예. 서로 지금 이게 환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냐 폰지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기사들도 나오고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사건인데. 네.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직접 이 창업자하고 6월 말에 직접 만나서 사업 설명을 들었던 분이에요. 아, 근데 이제 투자업계에 계신 분인가 보군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사실은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나와서 이거 말씀을 좀 해달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약간 고사하셔서 제가 약간 취재한 내용을 전하면 전해드리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이 6월 말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투자 계획을 이제 들어보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 머지 포인트 창업자가 돈이 예. 필요하니까 투자를 하려고 만났는데 당시에 1000억 원어치 이 포인트를 팔았는데 남은 금액이 200억 원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 게 이 머지 포인트라는 사업 구조가 지금 원래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통신사 할인이다 빵집을 네.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할인 금액을 그 발행사하고 그 가맹점하고 나눠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에서 2,000원 할인을 해줬다 예. 그러면 포인트에서 한 1,000원 우리가 그냥 마케팅 포인트라고 쓰고 너희는 그래도 고객을 데려왔으니까 우리가 좀 일부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는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대형마트나 편의점 쪽에 물어봤더니 여기는 그런 식으로 마케팅 제휴를 한 게 아니고 결제를 받아주는 계약만 했다는 거예요. 아. 요즘 이런저런 페인이 뭐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팔았는데 이 포인트를 결제한다 그러면 받아주세요 하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지 포인트를 들고 가서 누군가 결제하면 네. 뭐예요 이거? 안 돼요. 하지 말고. 말고 받아주세요. 우리 머지 포인트니까 받아주라. 결제는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분이 10만 원어치 빵 사갔으면 나중에 우리가 1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계약만 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지. 네, 쉽지는 않죠. 마트 입장에서는 네. 니네가 뭔 줄 알고 우리가 이거를 손님한테 네. 받았다가 너희들이 돈 안 보내주면 어쩔 예, 것이며. 예.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네. 이제 많은 데가 돼 있었고 지금 워낙 많은 가맹점과 웬만한 대형마트 편의점이 다 되니까 아마 네. 얘도 했으니까 나도 해주고 얘도 했으니까 나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할인 금액을 순수히 머지 포인트가 다 감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팔면 팔수록 무조건 20% 적자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현재는. 예, 예. 그런데 지금 6월 말에도 200억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이후에도 계속 팔았을 텐데 네. 과연 회사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 이 약간 걱정이 솔직히 들고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연 20%짜리 이자율을 주는 요즘 금리 시대에 네. 연 20%짜리 이자를 주는 수시 입출금 예금을 받아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 20%를 어떻게 이자를 줘 하면 네. 방법은 없는데 맞아요. 아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들어오는 분한테 받은 돈을 먼저 들어온 분의 할인 금액으로 쓰고 준 거 있는 이런 아니냐. 그게 폰지, 지금 의심이 되는 거예요. 폰지 사기 아니냐 하는 예, 의혹이 그게 있는 거죠.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통화한 분이 이제 네. 창업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
투자자가 약간 좀 불안하지 않냐. 이거 내가 사업을 들어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얘기했는데 이 창업자의 멘트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지기만 하면 쿠팡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지만 결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도 외식업계 쿠팡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창업자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을 해가지고 아 여기는 내가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겠다 하고 이제 그분은 그냥 왔다는 건데 네네. 아 이게 되게 굉장히 걱정이 사실 되는 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 머지 포인트가 국민카드하고 카드사 카드를 전용 카드를 만들려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었거든요. 아. 이게 요즘 카드사에서 유행하는 PLCC라고 이제 그 회사의 브랜드를 박아가지고 전용 카드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이걸 내놓으면 이게 성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게 나오면 거기서 나온 수수료를 서로 나누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머지 포인트 고객들한테 이 카드를 팔라서 그렇죠. 아 고객들이 그걸로 이제 쓰고 다니면 쓰게 하면 그 수수료로 자기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도 먹고 이 사람의 먹고. 계획은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지금까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많이 팔고 많은 사람들이 머지 포인트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일종의 20%씩 그렇게 할인해주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여기서 뭔가 돈 되는 걸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세계일보하고 이제 이 머지포인트의 CSO라는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그러니까 남동생으로 네. 보이는 분하고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지금 하여튼 지금 뭐 문제가 일파만파 불거지니까 회생펀드를 만들어서 하여튼 정상화하겠다. 회생펀드는 누군가가 펀딩을 해줘야 회생펀드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투자 받아서 이 구멍을 메꿔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 지금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게 투자도 뭐 그 환불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되고 걱정되는 주제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게 이 문제가 이게 머지 포인트가 처음에 원래는 이게 모바일 상품권을 원래 판다. 그 하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참 그 질문이죠. 맞아요. 왜 갑자기 모든 식당, 모든 마트, 모든 편의점에서 다 되다가 네. 왜 갑자기 그런 것들은 다 빠지고 음식점만 돼요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품권이라는 게 이 지금 머지 포인트는 상품권 발행업으로 신고만 했거든요. 예. 상품권 발행업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품권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에요. 예. 롯데백화점이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상품권을 롯데백화점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딴 데 가서 쓰면 안 되잖아요. 식당에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권이라는 건 내가 발행하고 이게 일종의 매출을 미리 당겨서 하는 네. 그런 셈인데 지금 이 머지 포인트는 여러 군데 다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품권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복수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별도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라.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면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내가 돈을 받잖아요. 네. 그 예치금을 네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이지 그게. 예, 별도로 주머니에 넣어놔서 별도의 외부 기관의 주머니에 넣어. 왜냐하면 그 돈을 받아서 내가 네. 일단 쓰고 또 받아서 또 쓰고 하면 그게 그야말로 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받은 돈은 별도의 계좌로 잘 보관해 두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하하.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외부 기관의 예치금을 놨을 가능성이 사실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걸 보면 이 국민카드하고 PLCC라는 신용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된다는 거 그때 알았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회사 그 금감원 금융당국에 그걸 질의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자기들도 문제가 돼서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는 게 이제 회사 측의 설명인데 네. 아 글쎄요. 아, 이게 그러니 결국은 관건은 이 회사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결정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 특별히 수익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고객한테 받아서 10만 원 받아서 네. 12만 원 주는 네. 그런 모델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적자가 계속 적자를 봤을 테니 네. 고객한테 받은 돈을 계속 그걸로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 차라리 본인들의 최초의 그 종잣돈과 네. 외부 투자자들한테 투자 받은 돈으로 그걸 해결했다면 네. 고객 돈은 괜찮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문제는 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게 1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지금
뭐 대형마트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각종 이제 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다 이제 결제를 막아놨어요. 우리는 안 받는다. 아, 머지 포인트 안 받는다. 네. 근데 예. 지금 일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머지 포인트를 그냥 받아온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네. 예. 그냥 뭐 모르겠는데 그냥 받은 거죠. 받으면 며칠 후에 돈 주더라. 네. 그래서 지금 피해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여기 갔더니 결제 받아주더라.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알려주면 가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몇십만 원씩 긁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냐면 머지 포인트로 다 내가 이 포인트를 받을지 말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결제라도 하자. 그래서 거기서 뭘 사든가 사든지 몇십만 원씩 긁고 음식점만 되니까 보통 뭐 50만 원어치 긁고 네. 앞으로 두 달 동안 와서 네. 예를 들면 100g 먹겠습니다. 5천 원짜리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리 달아놓으세요. 이 자영업자분들은 일단 결제를 했는데 그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머지 네. 포인트한테. 근데 그렇죠.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빨라 2주 뭐 한 달 이렇게 아, 걸릴 테니까 네. 이분들이 이 지금 환불 사태도 있는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걸 이게 그래서 지금 뭐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머지 포인트를 받은 음식점 주인들도 이 돈 머지 포인트 되는데. 본사한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야. 이게 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게 금융이라는 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번 신뢰가 딱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마치 무슨 뱅크런처럼 너도 나도 그냥 착했다고 하니까 아 이건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게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상품 이거 듣다 보면 에스콰이어 구두 상품권 아세요? 알죠. 알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막 6만 원에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 것도 있는데 10만 원짜리 8만 원에 판 게 뭐가 잘못이냐? 뭐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그건 본인들이 만드는 본인들의 구두만 살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라. 그건 너희들이 뭐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팔든 어쨌든 너희들 것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남의 것도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거 네. 하려면 이건 일종의 선불 카드니까 네.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아라 그런 컨셉이죠. 그렇죠. 일종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컨셉 자체를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여서.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라고 네. 하면 네.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이런 규제 안 받고 롯데가 자기 마음대로 발행하고 할 텐데 네. 이거는 에스콰이어 구두랑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롯데 상품권으로 여기저기 많이 쓸 수 있지 않나요? 좀 더. 그렇죠. 조금 더 쓸 수 있긴 쓸 수 있겠는데. 그렇죠. 범용성이 네. 있지 약간의, 않나요? 약간의 범용성은 이제 약간의 롯데 계열사 뭐 쓸 수도 있고 뭐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입점 업체들은 안 받아주나? 그러니까 이미 범용성을 갖춰버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아, 그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예. 있는 것 같고. 야, 이게 생각해 보면 그게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자금융업자도. 두 가지 이상의 업종으로 돼 있거든요. 네. 업종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 돼 있던데 여러 업종이 다 되도록 하면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 그럼 앞으로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이런 생기니까 네. 머지포인트 입장에서도 이런 사태만 벌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선순환을 했을 것이고 그 자신들 주장대로 외식업계 그렇죠. 쿠팡.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머지 포인트가 뭔가 되면 지금은 20%를 할인해 줘야 되지만 네. 이제 식당들한테는 제값을 다 주고 있지만 네. 이게 활성화되면 앞으로 식당한테 가서 머지 포인트로 받는 건 한 20% 깎아주세요. 심지어는 30% 깎아주세요. 예. 해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됐을 텐데 왜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 사업을 못하게 합니까? 해보면 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인지를 가를 항상, 방법이 없다. 항상 애매하죠. 진짜 항상 애매해서 사실은 처음 물론 이게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뭐 그렇진 않고 아주 큰 포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비슷한 게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는 네. 제로페이 네. 싸게 제로페이도 10만원어치 페이를 할 때 9만원만 받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사죠. 중간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나랏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은 20% 깎아주고 투자자 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럼 나랏돈 들어가는 건 합법이고 투자자 돈이 들어가는 건 폰지냐? 라고 말하면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네. 생각해 보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도 사실은 신용으로 하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구조인 거긴 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세계일보에서 인터뷰한 이 회사 임원이 네. 우리가 놓친 게 신용이 중요하다는 걸 놓쳤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발언 중에.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본인들은 몬데한 무슨 계획을 생각했으나 한번 신용이 딱 무너지는 순간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 모르겠어요. 여기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젊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분들인데 20대로 보이는 젊은 만난 분들을 보면 어떻게 사기꾼처럼 보여요? 뭐 어떻게 되니? 네, 네. 잘 모르겠는데 확신범 같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도 이게 되고 합법이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믿고 있더라라는 네, 네. 얘기를 직간접적으로만 전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은행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은행을 아무나 못하게 하는 거고 라이센스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네.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3프로 TV와 아주 냉정하게 냉정하게 맞으면 A 은행이 3프로 TV도 은행 라이센스 있으면 A 은행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정부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항상 은행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는 거고. 네. 아니 도대체 사기업한테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라고 물으면 정부가 가만히 보면서 그럼 너희들이 한 건 뭔데? 우유 회사는 우유를 만들었고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었지. 은행은 한 게 뭐냐라고 하면 라이센스 받아서 남들은 못하는 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신용을 나라에서 준 거밖에 없는 거라. 그게 엄청 크죠. 물론 뭐 금융회사 봐서 차이는 있겠으나 실력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게 근본적인 측면은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은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 큰일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약간 옛날의 대마불사처럼 아무리 적자여도 어느 정도 궤도에만 올라가면 된다는 약간 신화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아무리 내가 적자여도 어느 정도 규모만 올라가면 된다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신화에 지금 약간 빠져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잠깐 아까도 저 쿠팡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네, 네. 쿠팡도 한참 지금은 이제 나스닥에 가서 뭔가 자금을 모았으니까 네. 그 자금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는 없는데 초기에 자금 모자랄 때는 쿠팡 위험하다는 얘기 엄청 많았죠. 쿠팡에서 판 상인들이 돈을 물건을 팔면 네. 물건은 줬는데 돈은 쿠팡이 받잖아요. 네. 그리고 이 돈을 상인한테 그 다음날 주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이따 준다고요. 그럼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돌리고 그러니까 그럼 상인들한테 줄 돈은 네. 다음에 또 누군가가 팔면 들어오면 네. 돈의 꼬리표가 없으니까 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야 저 갑자기 쿠팡에 상인들이 달려가서 내 돈 달라고 하면 못 돌려줄 것 같은데 예, 그런 구조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투자를 잘 받으면 그걸 메꾼 거죠. 네. 만약에 못 받았으면 머지 포인트처럼 이제 되는 그런 구조라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 어떤 규율을 만들어야 하냐 이제 이걸 해야 될지 않겠어요. 다음에 우리 머지 포인트 이건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네.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쿠팡 같은 모델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업하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다.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미치고 네. 팔기도 하고 네. 수급 이쪽에서 수금해서 저쪽에다 받고 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리다가 네. 어느 정도 자금이 쌓이면 이제 그 리스크를 좀 완충할 수 있는 돈이 쌓이는 거지. 처음에는 다 이렇게 막는 건데 아니 그 머지 포인트를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규제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데피니션으로 규제할 거냐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죠. 뭐 왜냐 그때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받으면 그러니까 항상 그 데피니션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규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서 뭐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분리해라. 돈 분리해라. 네이버 포인트도 충전할 때 싸게 해주죠. 싸게 해주죠. 근데 처음에 그거 안 했잖아요. 처음에 따로 하는 거 처음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쳐가지고 이거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따로 이제 네. 관리를 네. 한다 이거죠. 네. 관리를 하면 괜찮다. 네.
하면 뭐 조금 낫지 않을까. 맞는 것 같고. 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품권도 백화점 네. 상품권이나 그 네. 구두 상품권도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구두 상품권도 얼마 받았으면 얼마 받았다고 얘기하고 여기 에스크로를 예치해둬야지. 네. 네. 우리가 롯데백화점은 믿지만 네. 믿는다는 거 말고 지금 백화점 상품권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야 이거 10만 원을 뭐 안 해주겠냐 롯데가? 아니 이런 게 예를 들면 뭐 물건이 만약 없어졌다. 모든 사람이 찾아가서 물건.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롯데니까 괜찮지만. 네. 뭐. 네. 그러다 보면 참. 모든 건 그래서 신용이 중요합니다. 참 신용이. 그런 이야기였다. 네. 조금 많이 얘기했는가. 자, 다음 뉴스. 실시간 채팅창에 2% 자중해요. 다음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 그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저 채팅창에서도 피킴님께서 네. 사실 머지 포인트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한 사기가 있는데 그 사기의 이름이 국민연금이다. 구조적으로 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음번에 받아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약속을 하고 신용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네. 국가이거나 네. 아니면 국가가 그렇죠. 인증한 그렇죠. 뱅크이거나 이제 그래야지 네. 너희들이 그 누구라도 그 전권을 갖고 그런 일을 하면 이건 자칫하면 사기인 거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한국은행도 네. 한국은행에 돈을 주고 이 돈을 절대 우리가 화폐 가치를 보장한다는 건 국가가 보장해서 그렇지 어느 날 나는 이걸 다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거죠. 그걸 누가 네. 믿겠어요? 그냥 종이 조각이지. 그리고 그 국가조차 어떻게 믿느냐는 분들도 있고. 아 좀. 머지 포인트 얘기가 하여튼 뭐 너무 심각한 걸 건드렸어요. 네. 디즈니 플러스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거는 네. 뭐 재밌는 얘기고요. 휴일을 앞두고 지금 오늘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월드 디즈니의 OTT 서비스잖아요. OTT가 이제 온라인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으로 동영상 서비스 하는 건데 드디어 11월에 한국을 상륙한다. 네. 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마블 코리아의 공식 인스타그램 화면이거든요. 밑에 디즈니 플러스하고 밑에 아예 자기들이 이렇게 썼어요. 네. 2021년 11월 스트리밍 시작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오늘 사실 새벽에 월트 디즈니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디즈니 플러스를 한국, 홍콩, 대만에서 11월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밝혔고요. 지금 북미 유럽에서 한 61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뒤늦게 한국도 한다 이런 건데. 디즈니 플러스 뭐 다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뭐 겨울왕국 같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있고 마블 시리즈 마블 시리즈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벤져스의 뭐 픽사 애니메이션 또 뭐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여튼 굉장히 강력한 콘텐츠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넷플릭스가 아주 위기일 것이다라는 우리나라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하는구나 하지만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이미 시작했죠. 이미 시작됐고 굉장히 지금 넷플릭스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미국의 OTT 시장 점유율 추인데 원래 역전되네. 저건 이제 앞으로 예상치 아직 역전은 안 됐죠. 예. 지금 2019년에 44.4%였잖아요. 어떤 넷플릭스가. 네. 근데 지금 30% 간당한 수준까지 지금 왔고 지금 조금 더 지나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고 이건 그러니까 약간 전망하는 데마다 다릅니다만 디즈니 플러스가 오히려 넷플릭스를 앞설 수 있다는 전망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넷플릭스가 요즘 이것 때문에 불안불안하다는 게 많고 네. 가격도 보니까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가 지금 한 명 접속한 싼 거는 한 월 한 9,500원 비싼 거 한 4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14,500원 이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 미국에서는 7.99달러예요. 4명 접속하는데 그럼 한 지금 환율로 하면 요즘 환율이 많이 뛰어서 그렇습니다만 9,300원, 9,000원대 초반 정도니까 예. 가격이 조금 더 싸고 뭐 그래서 사실 한국 진출은 뭐 예고가 조금 됐었고요. 그 지금 국내에 있는 IPTV들한테 우리 콘텐츠 다 빼겠다. 얼마 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미 뭐 할 것으로 예고가 됐고 네. LG유 플러스가 조금 여기서 등장하는데 LG유 플러스에? LG유 네. 플러스가 넷플릭스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도 여기를 약간 일종의 계약 같은 걸 맺어서 이게 스마트 TV가 있는 분들은 TV에서 이제 요즘은 그 넷플릭스나 이런 앱이 깔려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내가 가입해서 볼 수 있는데 스마트 TV가 아닌 분들은 그 볼 수 있는 뭔가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얘기 들으시면서 스마트 TV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집에. 스마트 TV가 있는 분들은 그게 뭔지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TV가 없는 분들은 TV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TV만 나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무슨 뭐 LG나 뭐 KT나 이런 그 OTT 이런 장비가 있어야 돼서 그래야 거기에서 뭘 볼 수 있는데 거기 아예 넷플릭스를 그동안 넣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LG U 플러스가 디즈니 플러스하고도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그것도 뭐 좀 LG U 플러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 야, 근데 그 시장 점유율 보니까 넷플릭스가 바로 거의 뭐 3등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력하. 네. 요즘 넷플릭스가 저도 넷플릭스를 보고 있습니다만 대충 봐서 볼게 없어요? 대충 한번 봐서 이제 볼 게 좀 없는 느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때 정말 넷플릭스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네. 다들 집에서 많이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저도 넷플릭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3% 때문에 지금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넷플릭스는 얼추 대충 본 것 같은데 뭐 좀 새로운 게 없을까 하고 있었던 찰나에 디즈니 플러스가 탁 등장하니까. 근데 넷플릭스는 그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넷플릭스에 있는 걸 다 확인했는지조차를 모르겠어요 저는. 넷플릭스는 뭐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잘못 알고 있습니까? 나름 AI가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추천해 주는 거니까 추천해 주는 건 대충 뭐 했는데 내 마음에 드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럼 뭐 좀 다른 거 없는지. 예를 들면 장르별로. 좀 새로운 거, 동물 다큐들만 쭉 한번 갖고 와봐. 내가 좀 거기서 고르게. 그거 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19금만 한번 쭉 봐봐. 고르게.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참 내비게이션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지. 분명히 있으면서도. 하여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넷플릭스는 요즘 위기감이 크다. 뭐 합니다. 청풍명월님께서. 네. 3프로 TV 때문에 네. 넷플릭스 가입하고 난 못 보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저희 참. 그렇습니다. 몹쓸 프로그램이네. 그런데 저희 시간 아껴 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네. 디즈니 플러스 오면 볼 겁니까? 안 기자는? 들어오면 저는 한번 해보려고. 바꿀 거예요? 한번 바꿔보려고. 넷플릭스 볼 것도 없고.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저도 마블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별 차이 없으면 디즈니 플러스로 갈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실 시간이 없지. 뭐 볼 게 없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볼 거.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 귀한 사람들이라서. 네. 디즈니 플러스라도 그 시간 채울 콘텐츠는 있을 것 같다, 확실히. 라고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바로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